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제가 요즘 매일 듣는 소리입니다. 요즘 불면증이 조금 있는데요. 그 이유를 짐작하시겠죠? 하지만 얌전하게 잠을 자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코를 고니 아마도 꽤 피곤했나 보다. 안쓰러워서 뭐라고는 못하고 이렇게 녹음을 해서 들려줬어요. 저는 이걸로 영상을 만들고 있네요. 요즘 나이가 든 부부의 절반이 각방을 쓴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부부는 절대 각방을 쓰면 안 된다고,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에도 각방을 쓰면 안 된다고 어른들이 늘 그러셨죠. 하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도 각방을 쓰는 부부가 늘어나고 나이가 들수록 그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관심이 가는 부분은 그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각방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 잠버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이 코 고는 소리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육아를 하면서 자연히 각방을 쓰게 되는 경우이죠. 세 번째는 서로 다른 시간대입니다. 아침형 인간이 있는가 하면 저녁형 사람은 아침엔 너무 기운이 없다가 비로소 저녁이 되면 활동을 시작하고 오히려 말똥말똥 일을 시작한답니다. 또 서로의 온도가 맞지 않아서 각방을 쓴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한 명은 춥고 한 명은 덥고, 이 각방을 찬성하는 쪽은 서로를 배려하고 오히려 좋은 감정으로 대할 수 있다. 수면은 중요하며 그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방을 쓰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서로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하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방을 쓰는 것에 좋지 않은 점은 혹여 부부 싸움이라도 한다면 자연스러운 부부 대화가 그 시간이 줄어들고 서먹해져서 그 감정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각방을 쓰기 전에 주위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을 정말 배려하는 선택인지, 상대방이 원하는 진심은 어떤 것인지 상의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랑의 감정을 스킨십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인정해주는 말을 통해서, 또 선물을 통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죠. 각방은 누구에게는 너무 편한 배려의 숙면에 좋은 시간을 부여할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외로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각방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도 처음부터 각방보다는 한 침대에 두 개의 각자의 이불을 덮는 방법, 아니면 작은 침대를 두 개를 붙여서 각각 독립된 공간을 주는 방법, 아니면 한 방에 침대를 두 개로 나눠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방을 쓰는 부부의 제일 많은 이유인 이 잠버릇은요, 정말 고치기 너무 힘들죠. 잠을 자는 습관과 자세는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찾은 내용은요,
불빛을 피해 어두운 쪽으로 향해 누워 자는 것은 양기가 약해진 까닭입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사람은 음기가 많으며 신경질적이고 우유부단합니다. 코를 골며 자는 사람은 수면 장애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만성 피로와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심할 경우 자는 동안 잠시 숨을 못 쉬는 수면 무호흡증 또는 비염까지 유발될 수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방해가 됩니다. 이를 갈며 자거나 눈을 반쯤 뜨고 자는 사람은 히스테리 성격에 조화와 타협이 어렵습니다.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은 코로 숨 쉬는 것이 힘들어 입으로 자꾸 숨을 쉰다면 코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몸을 웅크리고 새우잠을 자는 사람은 위장이 약해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 자주 보이는 현상입니다. 신경이 예민해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잘 내고 감정 변화가 심하며 과민성 대장염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사람은 한쪽으로 목을 돌리게 되고 그로 인해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에 시달릴 수 있으며 안면 근육과 턱 관절에도 무리가 갑니다. 이 자세가 지속되면 뇌세포의 공급마저 잘 안 되어 다음날 두통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자 모양의 차렷 자세로 자는 사람은 기관지가 약하고 항상 피로합니다. 베개나 쿠션을 껴안고 자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자주 나타나고 허전함을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행동입니다. 성인의 경우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베개를 껴안고 자는 게 고관절을 지지해 주는 등 숙면에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베개 없이 큰 대자로 자는 사람은 목과 척추에는 가장 좋은 자세이지만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위에 잘 눌리는 수면 마비 상태는 성인보다 어린아이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후유증으로 스트레스나 우울증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새벽에 잠에서 자주 깨거나 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는 우울증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수면 특징으로 근본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팔다리를 자주 뒤척이는 수면 중 주기적 수족 움직임증은 정상적인 경우 평균 30회 정도 뒤척이는 것보다 더 자주 뒤척이게 되는데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많이 쌓임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꿈을 자주 꾸고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예술 감각이 뛰어난 성격입니다. 심할 경우 우울증과 불안 초조 증세에 시달리고 항우울제를 먹던 사람이 수면제를 끊을 경우 꿈을 자주 꿀 확률이 높아집니다. 코를 골지 않던 남편이 코를 심하게 골아서 저도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여유분의 침실과 침대가 없어서 그냥 옆에서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각방을 쓰시더라도 나이가 더 많이 든 뒤에는 그래도 한 침대에서 서로의 건강을 살피면서 자는 게 좋다는 슬픈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꿀잠 행복한 밤이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레이나 맘이었습니다.